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형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3, 4인 가구의 증가와 높은 분양가로 실속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제주 중부공원 아파트. 청약 결과 653세대 모집에 77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706건이 84제곱미터형에 몰렸습니다. 119제곱미터와 124제곱미터형 등 대형 평형이 모두 미달된 상황에서 그나마 84제곱미터형만 3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른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형은 그나마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규모별로 보면 국민 평형이 포함된 61에서 85제곱미터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1에서 60제곱미터형은 20% 수준이었고 1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평형은 3% 수준에 그쳤습니다. 61에서 85제곱미터형의 점유율은 매년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60%를 넘어섰고 최근 2년간은 5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4인 가구가 증가한 데 더해 계속된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로 실속 높은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국민주택형인 84제곱 그리고 59제곱 이런 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고 늘어난 수요만큼 가격 방어에도 유리해 앞으로 국민평형을 비롯한 중소형 아파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